여기도 죄송하고 너네도 죄송. 아까 일단 앉아서 죄송. 진짜 구독하신 분들이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. 아 진짜 죄송합니다. 이제 이틀 전이죠. 원래 만찬가 나갔을 때. 그죠. 나가기로 한 게 있었죠. 약속된 게. 맞아 맞아. 만찬가. 그죠. 네. 그것도 급하게 정말. 커뮤니티에도 보면 써 있어요. 뭐라고요? 예전보다 빠르게 찾아온 라이브. 그 이유가 그게 원래 다음 주에 나갔어야 됐는데. 그죠 그죠 그죠. 급하게 이제. 그렇죠. 제가 지금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. 다음 주. 한마디로 이걸로 지금 떼어 먹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? 땜빵. 아니 그런 뜻이 아닌데 어떻게 안 됐는데? 이제 방송이라는 게 절대 펑크를 내면 안 되는데 펑크를 냈어요. 93% 정도 다 제 탓. 7%인 거예요? 100% 제자의 모습. 아 그렇죠. 우리가 뭐 뱀만 조만간 되고 하니까 후반인 거죠 제가.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 콘텐츠를 새롭게 우리 강남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가비가 잘 되고 있잖아요. 잘 되고 있죠.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거든요 사실은. 그 친구는 이제 미국 버전이지만 뭐 일본 버전으로 일본 양아치 버전을 했을 때 화질도 약간 일본 옛날 드라마 화질도 하고 오프닝도 약간 그라노 스폰서나 대결도 여기서 그거까지 때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무조건 잘 되나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네. 이거 하고 싶다 했더니 조금 시간이 걸린다. 대본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냥 하는 게 애드립을 하는 게 아니다. 준비가 무조건 필요하다. 그걸 듣고 바로 들었어야 되는데 그거 듣고 제가 또 흥분해 버린 거죠. 안 된다. 하겠다. 안 된다. 알았다. 내가 혼자 하겠다. 아는 동생들이랑 하겠다. 근데 어떻게 됐죠? 여기서 좀 문제지.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좀 더 잡아줬어야 되는데. 아니! 그 93%에 7%가 7%가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래서 나도 이제 남자니까 제가 돈을 내고 한번 만들어 보겠다. 그래서 막 그날부터 계속 촬영하고 다 했어요. 그럼 어떻게 됐죠? 생각보다는 애드립을 해버려가지고 왜 왔어? 라고 질문해 엄마 아빠가 싸웠어. 네. 그래가지고 엄마가 한국에 도망왔어. 그래서 내가 잡으러 와야 돼. 배경 설명을 지금 왜 하시는 거예요? 혹시 예고편?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스토리를 갑자기 애드립으로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나와버린 거지. 그래도 편집하면 재밌게 나오겠지 했는데 그대로 나갔어. 그 친구들도 희생자야. 엄청 편집을 열심히 했거든. 엄청 급한 일정이었잖아요 진짜. 그 친구들 5일 동안 못 자고 너무 파이팅 넘치게 가면 사고 난다는 거를 이번에 살면서 처음 알았어.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은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막았어. 죄송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. 건반진 강남. 죄송해요. 근데 오프닝은 괜찮았어. 오프닝은 그건 진짜 그 느낌이 나더라고. 오프닝은 내가 아예 터치를 안 했어. 나머지는 내가 터치를 했는데 오프닝은 그 친구들이 다 했어. 정규 편성으로 내보내는 건 우리도 좀 죄송스러우니까 이제 쇼츠 정도로만 해서 미리 이제 반응을 조금 보자. 그러게 100만 넘었어 쇼츠가. 100만이 넘었어? 쇼츠가 100만? 쇼츠가 100만 넘었어. 작가 제대로 소비해서 해줘. 드라마 다 했어. 그 정도 나오면 저희는 충분히 해드릴 의향 없죠 준비해서. 그치? 진짜 반응이 없으면 이거 얘기조차 꺼내지도 말죠. 그래도 이번에 만찬가 괜찮게 나왔잖아요. 아쉬워. 너무 급하게 나왔어. 아 이게 모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노래를 급하게 녹음하다 보니까 약간 좀 감정이 좀. 너가 초로 했잖아 또. 이게 산소가 없어요. 중간 노래하다가 너무 힘든 거야. 산소 부족이야. 문 닫고 하니까 또. 그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해주시는 분들이 극찬을 했잖아요. 대한민국에서 탑 아티스트가 혼자예요. 그 정도로 그날 진짜 잘하셨잖아요. 저요. 엄청 잘해주잖아요. 반응은 진짜 좋아요. 반응은 진짜 좋아요.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유명하신 프로듀서님이 같이 하자고. 누가? 그것도 그러면 혹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? 계획이 있죠. 오 진짜로? 음악은 나왔고 음악 곡은 벌써 받았고 곡 받았고 지금 가사 쓰고 계시고 그분들이
아, 또 이번에 음반 잘 돼가지고 3대 기획사 중에 하나로 계약이 됐어요. 됐다고요? 가수로. 그럼 이제 진짜 가수네? 아, 지금도 네이버 하지만 가수로 동네 친구가 아니네. 월드스타네. 더 잘 되면 그거까지 하면 많이 먹고 또 빵꾸날 수 있겠네요. 아, 절대 그런 일은 무슨 일 있어도 너네를 일본에 데리고 와서라도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 내년에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제가 이제 나고야를 가끔 가요. 도쿄를 여태까지 보여줬지만 도쿄보다 시골을 내가 더 많이 아니까 그걸 좀 보여주는 건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. 그냥 사장님 허락 안 받고 맛있는 거 먹으러 일본 갔던 거 같아요. 같이 가면 또 뭐라 하잖아. 대놓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. 나도 해 먹어. 내년에 할 게 많아요. 한 번 정도? 한 번 정도. 마지막 회가 또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죠. 뭐 새롭게 오시면 내자 올해는 아이돌분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. 네. 표정이 다르시던데? 제가 봐도 텐션이 다르더라고. 죄송합니다. 입이 걸려있던데? 네, 너무 티나서 죄송합니다. 마지막 회는 거의 계속 웃고 있었을 것 같아요. 너무 웃으면 우리도 뒤에서 감독님이 귀엽다. 네, 너무 너무 귀엽더라고. 이제 좀 많이 재밌는 거. 또 의견도 보시면 아마 많이 달아주시고. 아,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얘기해주시면. 아무튼 뭐 이번 일은 저희가 이번 일은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. 유튜브 하는 사람이 펑크로 낸다는 거는 진짜 최악입니다. 저는.